유럽 주요 은행들이 러시아 채권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유로화가 좀 약세가 나오는 건 맞아요. 이게 분명히 좀 리스크가 전혀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률적으로 좀 크진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하나 이거예요. 예전처럼 1998년처럼 모나토리엄 선언하고 몇 개의 유럽 은행들이 좀 문 닫는 일은 안 나온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그거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이 안전판이 마련이 돼 있는 상태고 또 특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유럽 ECB가 지금 레포 시장에서 언제든지 돈을 가져가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안전판은 된다. 다만 이건 있어요.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최악의 상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모나토리엄 선언하면 이걸로 네. 지수가 또 한 4%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맞다. 하지만 이게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뭐 예를 들어 뭐 리만 사태처럼 그렇게 막 퍼질 것이다라는 건 아니다.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이 실전 투자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 내 돈 내 투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 쇼는 6명의 크루가 함께합니다. 먼저 3명의 투자 전문가 그룹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너도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 충분히 아팠습니다. 실제 대상포진으로 병원까지 입원했던 남자 나스닥과 한몸이죠.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네. 컨디션 어때요? 아니, 계속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괜찮아요? 계속 끌어올려지고 있고 네. 뭐 저희의 컨디션이 올라오는 만큼 네. 나스닥도 잘 버텨주지 않을까. 네. 네, 일주일에 반 이상 아프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니, 그 괜찮으세요? 예전에 비해서는 네. 조금 이제 적응력이, 면역력이 생겨서 네. 아, 나스닥도 요즘 좀 면역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믿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러시아 디폴트가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이따 좀 이따 분석해 주세요. 네네. 네, 국가 부도 나면 기술주가 저는 네, 그것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찐 삼촌의 마음으로 도코를 걱정하고 있다. 왜죠? 교보증권 영업부 FP 윤여민 팀장. 안녕하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왜죠? 왜 도코가 걱정입니까? 아, 너무 빅스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방은 없는데 빅스 홀릭입니다. 하방은 없는데 도코가 하방을 잡아서 그렇다라는 네. 얘기고요. 우리 윤여민 팀장 그때 MBTI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 그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삼촌 도코한테 도코가 하나 보내주세요. 아, 네. 링크 하나 링크 해주세요. 하나 링크 하나 해주세요. 네, 네. 요즘은 뭐 그러니까 취업하는데 MBTI를 물어본다고 하고 왜 네, 많이 달라졌나 봐요 진짜. 아, 인사팀도 왜 그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일까요? 윤여민 팀장 아직까지 MBTI 모르고 내 다음번에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깊고 끈기 있게 한 우물만 파한다. 황 우물이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한 우물만 파시는 거 아닙니까? 한 우물을 파면서요. 생계는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말이냐면 K게임을 가면서 네. 뭐 철광석이나 빅스나 오늘 또 갖고 온 것들을 보면서 네. 시장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선영님이요. 오늘 황주명 대표의 어깨가 한껏 올라갈 듯 싶습니다. 추천하신 종목이 연일 오르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잘 아십니다. 철광석. 철광석에서 좀 뿜뿜을 하셨죠. 네, 뿜뿜이었어요. 사셨나 보다 임선영. 네. 네. 워낙 주린이 분들이 잘하셔가지고. 네. 네. 그래서일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또 유사 상품 또 갖고 나왔습니다. 황준 대표가 K 게임 얘기를 끊어버리셨어요. 네. K 게임은 당분간 있고요. 주린이들입니다. 원래 이 시간에 주린이들이죠. 내 주식 인생에 손절은 없다. 주식 외길 인생, 주식 왕고집. 주린이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제가 쓴 줄 알았어요. 네. 손절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앞서 우리 오프닝 할 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좀 이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린이 이여진님 지금 아주 표정도 밝아요.
네. 아 근데 조금 왜 뭐 그렇습 그래요. 네. 이게 어제 종가 기준이잖아요. 네. 아~ 어제는 아, 모든 해서, 그, 네. 네. 맞습니다. 네. 있다. 네. 있다요. 하여튼 주린이 이어진님과 조금 이따가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고요. 우리 주식 전문가 분들도 아마 반성을 하게 되는지 그런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마음은 언제나 큰 손. 하지만 현실에선 새 가슴. 개그우먼 황정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 가슴이라니요 이거 현금을 잘 지키고 있는데 제 돈을. 저는 처음에 정혜님 봤을 때 진짜 통 큰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진짜 하루에 막 100만 원씩 넣었다 뺐다 하고. 네. 근데 그, 의외로 좀 진중하더라고요 성격이. 그 조금씩 그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네. 예수금을 아껴가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 누가 저를 건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한번 베팅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게 시작점이었어요. 그게 큰 하락에. 도코가 그때. 그날이 네. 그날부터가 네. 저를 이렇게 망가뜨리지 않았나. 맞아요. 그때도 참았어야 됐는데. 네. 그때 진짜 네. 모든 돈을 올인했죠. 네. 이제는 한번 해볼 때도 되지 않아. 승부수 그런 거였. 나 막 네. 그런 걸 던져보자 이래서 뭐 거의 지금 저만 죽을 수 없으니까 흰 깃발만 지금 몇 번 흔들고 있죠. 그러나 우리 정혜님도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하반기 후반기로 오면서 좋은 승부가 지금 예견돼 있습니다. 근본주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네, 우리 황정혜님의 실력도 조금 이따 발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문제 이 남자입니다. 전문가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 투자의 상남자, 싱어송라이터, 저희 목돈 연구소의 모든 음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독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독공입니다. 잘 돼가나요? 아,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오. 저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하고 네. 저는 삼촌이들은 또 화내실 텐데 네. 저는 모든 돈을 빅스에 넣었다. 모든 돈을 빅스에서 빼기 때문에 저 윤여울 진짜 외면하고 있어요. 독고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 네. 지금 빅스와 함께 모든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독고. 시장은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무조건 더 떨어진다고 보고 일단은 이 작전 수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안정성은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여러분. 뭐 아니면 지금 또. 우리 도코의 네. 발언에 세 분 전문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쳐다보지 않고 너무 있습니다. 너무 자신감 넘쳐서. 아, 저는 심지어 그 레버리지 신청할 때 한번 이제 당했어요. 안 된다고 거절당했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투자 성향이 투자 성향이 네. 너무 높다고. 꾼 아니에요, 꾼? 위험성이 80% 넘게 나와서 거절당했었습니다. 아 우리 제작진이 이런 질문을 긴급하게. 무조건 떨어진다는 근거가 근거. 뭡니까? 사실 지금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네.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또 러시아 전투기가 또 일본 쪽에 한번 왔다 갔다 했잖아요. 네. 거기에서는 확신했습니다, 사실. 네. 아, 이 전쟁은 장기화다. 네. 아, 이거 지금 장난치는 거 아니다. 네. 그럼 실시간으로 빅스 올인하실 수 있는지. 아, 저는 지금도 올인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진행 네. 과연 여러분들 재밌겠다. 우리 네. 하방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도코의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될지. 좀 이따 또 우리 전문가분들한테 이 하방 의견이죠. 에 대한 네. 평가도 함께 받아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은 화면도 보시면서 주린이 쇼를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린이 쇼의 게임의 법칙, 룰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주린이 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주린 씨 저희가 매 라운드마다 수익률을 체크업하고 있고요.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들 지금 먼저 이여진 님의 수익률을 공개할 텐데 엄청난 일이 나왔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아니, 엄청나다고 하시니까 너무 부담이 되는데 사실 네. 소액이라서 저는 먼저 그 문서진 대표님이 한테 세뇌를 많이 당했어요. 영업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거 진짜 왠지 사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에 제가 몰빵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게 또 저도 새가슴이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남은 돈이 얼마 없어서 기계 장비를 조금 샀습니다.
그게 1% 올랐고요. 네. 30만 원인데 네. 조금 올랐고 철광석 선물을 네. 제가 두 배 말고 네. 그냥 철광석 선물을 유지해왔죠. 매수를 네. 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액 매수를 눌렀어요. 근데 아니 별로 웃으실 건 없는 그거네. 게 저희가 레버리지를 이제 하잖아요. 레버리지는 네. 천만 원 예수금이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풀베팅 됐구나. 208개를 주문을 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이거 질문이 여기서도 있어요. 하나만 체결되고 금액이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아, 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던 거 아닐까요? 아, 근데 ETF는 일반적으로 받아주는 게 LP라는 사람들이 주문을 넣어주는 거라서 그것 때문에 다르게 가격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누가 사고 팔고 이것 때문에 일반 주식은 그런 걸로 이제 효과가 네.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추종 지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맞추려고 계속 이제 LP들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유동성을 고급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체결이 안 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가격 때문에 주문할 때 위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200원이었는데 225원 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그 순간에 시세가 나버린 거예요. 그랬나 보다. 네. 그래서 딱 한 개만 체결이 되고 네. 올라 버렸어요. 그 후에 알았죠. 이게 천만 원 예수금이구나. 큰일 날 뻔했다라고 했는데 그 후에 철광석 선물이 5% 6% 이렇게 7% 8% 오르길래 그 다음 날에 그냥 단타로 한번 해볼까 해서 두 배짜리 철광석 선물을 샀습니다. 근데 이미 철광석 선물이 이틀 동안 오르고 있어서 별로 변화가 없겠지라고 했는데 이것도 30만 원만 사봤어요. 무서워서 그 돈이 얼마 없기도 했고. 근데 이게 10% 가까이 올라서 네. 9.94%의 수익을 내고 그 다음날 아침인가에 팔았던 것 같아요. 그날 팔았나? 그래서 하고 이 약간 주문 오류로 들어갔던 대신 철광석 선물도 그거는 7% 수익 중입니다. 한 개. 4,000원인가 네. 네.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금이 41만 원 네. 있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거는 조금 꽤 올랐어요. 네. 그리고 그 타이거 K게임이 마이너스 10%, 코덱스 자동차 마이너스 7%, 네. 2차전지가 플러스 2%. 플러스가 됐군요. 네, 플러스 났더라고요. 다행히. 현금은 41만 원 있고 네. 그래서 저의 수익률은 플러스 0.51%. 와, 여러분들. 기적 같다. 이런 정말. 힘든 장에서 우와. 지금 200만 원 대비 이어진 10의 수익률이 0.51%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김선영 님이 이게 얼마 만에 보는 빨강인가요? 부럽습니다. 얘기를 해 주셨고요. 전문가분들 어떻습니까? 저희 전문가분들보다 낫죠. 네. 네. 회사에 스카우트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스카우트는 장난 아닌데. 따라서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몸값이 올라가는데요. 저희가 3회인데 두 번 연속 1등을 했거든요. 아~ 근데 지금 3회째에도 또 지금 이어진님이 수익률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이건 진짜 실력이에요. 실력. 운도 진짜. 아니고 이제 실력이에요. 그쵸. 연속 우리 세 번까지입니다. 진짜. 네. 시장 어떻게 돼요? 네? 이제 다음에 저기 앉으셔야 될 것 같은데. 시장 어떻게 돼요? 따라 살 거야 이제. 네. 미신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양복에 넥타이 메고 올까요? 네.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향후 매매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진짜. 와, 비밀 공개를 하지 않겠다. 하겠다. 옛날에 그 대장금을 보면 그쵸? 홍시맛이 나서 홍시맛이 나는데 그냥 자기는 매매에 몸을 맡긴다. 이어진님 정말 축하합니다. 네. 또 한 줄기 빛을 줬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 맞아, 200만 원 대비 0.51% 수익을 기록했고요. 다음 도코. 네, 저는 여전히 빅스와 싸우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 제 이제 이번에 매수를 이제 빅스를 했다가 네. 이제 수익을 보고 2.83% 수익을 보고 이제 단타 쳤네요. 네, 네. 전부 다 팔았습니다. 네. 팔고 이제 조금 더 낮은 가격에다가 물을 타려고 조금 더 매수를 다시 했는데 예. 조금 매수가 아니죠. 거의 한 130만 넘게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빅스의 인생을 걸고 있어요. 네. 저희 삼촌이 지금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지. 어두워요, 인념이 지금. 재산도 오늘 따봉이기 때문에 오늘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를 이제 130만 원 정도 했고 네. 지금 마이너스 전일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0.69%를 기록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밤 뉴욕장에 따라서 또 모르네요. 또 승부네요. 네. 저는 오늘 오전에도 이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도 5만 원을 먹었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기다려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7.1%인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아직 K게임이랑 미래차는
어제 사실 다 팔려고 했었어요. 좀 올랐을 때. 그럼 이제 빅스 하나로만 치고받는. 네, 그렇게 왜냐면 제가 이제 더 이상 파란색을 볼 자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 이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요건 마저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말이 있고 월요일이 있는데. 네. 정말 뉴욕장이 지금 요즘 롤러코스터 타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거의 130만 원, 200만 원 중에 한 60% 이상을 지금 빅스로 놓고 매매를 하는데 이제 나머지 저 K게임과 미래차도 처분한 뒤 모든 돈을 빅스 단타로 가겠다는 우리 도코. 네. 자, 과연 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도코입니다. 현재까지 수익률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7.1%. 네. 그러나 가장 변동성이 큰 빅스를 잡았기 때문에 하루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루에도 또 마이너스 17%도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 도코 주목하고요. 다음 황종혜님. 네, 저는 이제 그냥 조금 보면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한두 개씩 오. 사고 있어요. 진짜 지금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그 반등이 왔었으니까 오를 때는 또 뭔가를 사기에는 애매하고 빅스는 제가 아 진짜 마지막쯤에 마지막 라운드쯤에는 한번 도전을 해볼 법한데 아직까지 뭐 반등 오는 거를 보고 네, 포트를 한번 소개해 주시죠. 2차 전지를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을 그냥 들고 있고 예. 방금 물 탔고 그리고 미국 테크 10. 네, 타이거 이것도. 미국 테크 10. 예. 그렇죠. 이거는 진짜 조금 소액만 사봤는데 그래서 3.13%. 어느 전문가죠 이거? 아우. 미국 테크 10? 조금 산 것만 올라요. 진짜로 조금 산 것만 올라요. 그리고 기계 장비도 이제 문서진 대표님이 예. 예, 추천해 주신 거 조금 사봤고 K게임은 그냥 한번 바닥인 것 같아서 사봤는데 지금 또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귀신처럼. 네. K게임은 정말 재밌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또 물렸어요 방금. 네, 실시간으로. 아, 지금요? 네. 네. 그냥 계속 물려요. 좀비 K 좀비 게임이에요. 완전 물려요. 아파 죽겠어요 정말. 자, 황지원 대표 조금 있다가 K 게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셔야 돼요. 지금 K 좀비 게임 나왔어요. 네? 아, K 게임에 들어가면 K-좀비. 좀비가 된다. 네. 아 그럼 평생 죽지 않습니다. 아, 이거 뭡니까? 아니 좀비는 또 죽지 않잖아요. 네. 네.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아. 그래서 토탈 이제 200 대비 마이너스 4.93% 네. 수익률 났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략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익조를 좀 하고 이렇게 치고 뭐 이런 건 없습니까? 아, 어저께 네. 생각해보니까 지금 2차 전지를 그래도 조금 과감하게 반절 정도 정리하고 진짜 도코님처럼 빅스를 가든 어디 뭔가 던졌어야 된 그때였던 것 같은데 어제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일주일만 더 보고 그렇게 같이 가보시죠. 출발하시죠. 출발하시죠. 네. 더블 빅스로다가. 자, 황정혜 님도 이제 하방에 배팅하려고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쁜 마음을 먹게.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 순위 1위 이어진 플러스에 빛납니다. 0.51% 수익률입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2위 도코 아니구나. 2위 황정혜 님 마이너스 4.93. 네. 아, 그래프 좋고요. 반등. 3위 도코 마이너스 7.1%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투자 전문가분들의 시간입니다. 신규 종목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3분 동안 시장 전망, 종목 전망을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윤념의 팀장. 예, 저는 지금 원전 관련된 얘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좀 대안주가 될 수 있는 이제 좀 ETF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플로어라고 폴리온가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액티브 코드번호 404120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이제 좀 원전 관련된 쪽으로 인해서 사실 좀 계속 불안하다 보니까 좀 신재생 쪽으로 많이 좀 매기가 좀 도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 네.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쪽으로 좀 많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근간을 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좀 구성 자산을 보게 되면 이제 신재생 쪽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건설도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네, 반도체도 다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주 같은데. 그러니까 반도체주 비슷한 이제 그 탄소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살짝 반도체를 좀 엎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풍력 관련된 종목을 좀 찾으려고 했는데 네. 풍력 관련된 쪽에 이제 ETF는 사실은 좀 제가 찾아보기 좀 힘들어서. 맞습니다. 아, 기계 장비. 아, 그건 이미 이제 하셨기 네, 때문에. 네, 맞아, 그거 말고는 좀 없어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좀 반도체 쪽을 좀 기반으로 한 그런 좀 펀드 좀 ETF를 찾아보다가 좀 이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네. 저는 뭐 항상 좀 말씀을 드립니다. 뭐 좀 안정된 그리고 좀 실적이 좀 담보돼 있는 종목들을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려보다 보니까. 그래서 좀 재미는 없겠죠. 재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어떤 바닥을 좀 지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네. 네, 탄소 중립 액티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종목 번호 404120인데요. 구성 종목을 보면 역시 반도체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이제 대형주도 같이 커버가 돼서 안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2322번님이 윤여민 팀장님의 지독한 반도체 사랑이다.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요. 이게 크게 보면 우리 윤여민 vs 도코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반도체가 만약에 가버리면은 하방은 없죠. 그냥 그렇죠. 날아가게 되니까. 근데 반도체가 흔들린다? 이건 결국 하락이란 뜻인데. 창과 방패의 싸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 분이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뭐 이제 3개월 단위로 어쨌든 이게 토론부터 둘러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어떤 수익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까지 보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수익률이 1%가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보면 1위를 달릴 수 있는. 아, 대단하죠. 그렇죠. 네. 그런 측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냥 계속 안정된 포트를 가져가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최선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네. 결국 실적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주명 대표. 네, 일단은 저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네. 게임은 일단 컨퍼런스 콜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네, 총 3분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컨퍼런스 콜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를 해주셔도 좋다. 다만 이제 시장이 흔들리곤 있지만 미리 다 빠져가지고 빠질 게 더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제 철광석을 말씀을 드렸던 거 이제 LFP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그 유가가 올라가면 이 광석을 패기 위해서는 결국은 석유를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재들이 다 오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또 주목해 본 게 이제 구리입니다. 구리는 이제 두 가지 쓰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2차전지 응극제 전지막에 구리가 쓰입니다. 그걸 동막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관련된 섹터에 구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구리는 원래 가장 그 광물 중에서도 가장 이슈인 게 닥터쿠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닥터쿠퍼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전 세계 경제를 얘기해 준다라고 해서 구리가 이제 두각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제는 안 좋은데 왜 구리는 올라가냐. 일단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가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네. 다시 리오프닝이 됐을 때 리오프닝 수혜주로서도 구리는 두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오늘 방송하면서도 한 3-4%가 올라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은 좀 부담스럽고요. 네. 딱 전고자리입니다. 네. 전고자리는 뚫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일단은 철로 보시다가 구리는 좀 내려오면 하나의 포트로 드린 거니까 네. 23,000원 이하부터는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1분 정도 더 남아 있는데. 아, 네, 그래서 그 구리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광산을 두 개 광산을 항상 봅니다. 제가 요즘에 항상 무슨 주식을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는 데이터 광산과 그 다음에 도시 광산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요. 예. 데이터 광산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게임에 대해서 분명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IT 자체가 약세 흐름이다 보니까. 근데 P2E 게임들이 워낙 많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광산은 데이터에서 내가 광산을 채굴한다 해서 데이터 광산이거든요. 그래서 P2E 게임 이번에 이제 공약 3월 9일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근데 지금 현재 모든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게임 P2E 쪽엔 좀 더 여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광산 관련된 수혜주들은 리오프닝 수혜주도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네. 참고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황주명 대표는 삼성 레버리지 구리 선물 ETN입니다. 환해지가 돼 있는 거고요. 530063번이고 최근에 광물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들. 그 이유는 네.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광물 캐내는 비용도 올라가고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 논리로 지금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광산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광산, K게임도
아직도 저력이 있다라는 말도 뒷받침해 네, 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건 조금만 예, 같이 하는 시간상 문서진 대표가 지금 아니신다. 문서진 대표? 제가 아 아니요 질문 먼저 받는 거라. 그 대선 이제 후보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네네. 게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라고. 근데 당선이 되고 나면 게임을 제일 첫 번째로 신경 쓸까요? 할 게 너무 많으실 텐데. 근데 이제 그 대통령이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모든 각계 각 부처에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원래 그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잠시 공무원분들께서 좀 일을 추진하기 좀 수월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뀌는 과정이다 보니까 일이 조금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시 당선이 되고 나면 어떤 새로운 출범이 되고 나서는 좀 빠르게 좀 추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중에 좀 이슈가 될 가능성이 추진력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서진 대표 3분간 주식할 주식 전망 3분 주주. 네. 뭐 제가 일단 먼저 러시아 그 디폴트 그 모나토리움 관련 이야기를 드리면 가능성이 최근에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확실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고 채권 시장도 거기에 반응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이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은데 유럽은 꽤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유럽 주요 은행들이 러시아 채권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게 확실하게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유로화가 좀 약세가 나오는 건 맞아요. 이게 분명히 좀 리스크가 전혀 아닌 건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률적으로 좀 크진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거예요. 예전처럼 1998년처럼 모나토리엄 선언하고 몇 개 유럽은행들이 좀 문 닫는 일은 안 나온다. 왜냐하면 이미 시장에 그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위 말하면 이 안전판이 마련이 돼 있는 상태고 또 특히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유럽 ECB가 지금 레포 시장에서 언제든지 돈을 가져가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안전판은 된다. 다만 이건 있어요. 확실하게 이것 때문에 최악의 상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러시아가 모나토리엄 선언하면 이걸로 지수가 또 한 4% 이상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은 맞다. 하지만 이게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뭐 예를 들어 뭐 리만 사태처럼 그렇게 막 퍼질 것이다라는 건 아니다. 네,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시장은 저는 반등적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게 파월 의장의 하원 청문회, 상원 청문회만 보더라도 제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그 흐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잘 맞췄어요. 네, 네. 왜냐하면 러시아 문제가 하면 생각보다 긴축을 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긴축을 하는 건 맞지만 대신 보폭이 빅 스텝이 아니라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바뀔 수 있는 건 맞다고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지금 연준 의장 이야기했잖아요. 네. 예, 문서진 대표 좋아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나스닥에 어쨌든 하방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방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나스닥은 여전히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매수가 맞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소개했던 것 중에 제가 조금 더 어필하고 싶은 건 나스닥을 이야기했으니까 미국 테크 탑 10은 여전히 지금 가격에서 매수가 맞다라고 보고. 제가 좀 아쉬운 건 왜 팔려두면 안 사셨나요? 제가 그때도 엄청 영업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테크 탑 10이랑 그다음에 팔려두면 승부 볼 수 있다. 러시아 문제가 그러니까 완화되더라도 팔려두면 그냥 산업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니까 상관없다 했는데 그 이후로 이게 25% 떴더라고요. 네, 20% 올랐더라고요. 네, 여러분 전부 다 잔잔바리로 다 드시더라고요. 드시지 마시고. 1,000원, 2,000원. 한 번에 그냥 꼭 믿고 가셨으면 크게 드셨을 텐데. 근데 방법이 진짜 중요한 게 그때는 돈이 진짜 없었고 네. 팔려면 사볼까 했을 때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더 오를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진짜. 구간에서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전고점까지 10% 정도가 더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 충분하고요. 또 하나는 기계 장비도 저는 가능합니다. 이것도 엄청 많이 올랐는데 이야기하신 것처럼 원전, 풍력, 다 그다음 조선까지 유가가 오르면 조선, 그러니까 중동 쪽에서 플랜트 수주도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조선주의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풍력, 원전인데 전부 다 이게 기계 장비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장비까지도 충분히 더 매수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돼요. 반도체는 안전합니다. 지금 팔라듐이 그러나 반도체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팔라듐이 반도체 핵심 자료인데 이 러시아가 또 이게 또 갖고 수급을 조절해 가지고 근데 요거 하나는 잘 아셔야 되는 게 세계 1위 생산국이 러시아가 맞아요. 네. 근데 2위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2위가 남아공이거든요. 네. 1, 2%밖에 차이 안 나고 그다음에 지금 캐나다랑 미국도 생산을 하는데 사실 이게
러시아께 워낙 싸니까 자국 내에서 생산을 잘 안 했어요. 그렇죠.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면 이쪽에 특히 캐나다는 팔레돈 광산을 지금 캐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수급적인 요인은 크진 않다.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강하게 올라가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뭐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라운드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코인 수요해야 되는데 스피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스 수익률의 주인공 이어진님. 어느 네. 전문가와 이유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황 대표님. 저의 모든 코인 거의 황 대표님한테 요즘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수익률. 아, 철광석, 네. 철광석. 네네네. 좋습니다. 자, 도코님. 네, 저는 하방 더 있을 수 있다 하신 문서진 대표님. 예? 러시아 대표님 있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종현님. 네, 저도 황 대표님 K게임 화이팅! 자, 이렇게 이번 라운드를 모두 마쳤습니다. 성공 투자해 주시고요. 네. 화요일에 또 좋은 수익률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챙기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단 연구소.